많은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메모장도 없이 기억할 순 없겠죠? 다트 게임을 하는데 점수판이 없다면 몇 점인지 계산하기 어렵겠죠? 넘버와 매스는 바로 그럴 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숫자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당연히 코딩할 때도 숫자를 많이 쓰는데 컴퓨터에게 숫자를 기억하고 계산하도록 명령할 때 쓰는 코딩이 넘버와 매스예요. 이 대화에서 컴퓨터가 데니가 얼마나 컸는지를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데니의 키라는 넘버 값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보면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위해 메모해두죠. 누가 애슐리의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바로 알 수 있게 말이죠. 넘버는 이렇게 숫자와 그 의미를 연결해둘 때 쓰이고 또 어떤 숫자들을 기억해두었다가 계산할 때도 쓰여요. 다트판 가운데를 맞추면 10점, 다른 곳을 맞추면 5점이야. 기억해뒀다가 총 점수를 알려줘. 이렇게 말이죠. 물론 이때 매스로 덧셈, 뺄셈을 해야겠죠? 그럼 모디 스튜디오에서 넘버와 매스로 어떻게 코딩하는지 배워볼까요? 오늘은 모디 스코어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모듈 중에서 디스플레이, 버튼 모듈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모듈 맵 옆에 있는 모듈 박스를 클릭하면 모든 모듈들의 가상 아이콘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넘버 모듈을 모듈 맵으로 끌어와 주세요. 넘버 제로의 이름을 스코어로 바꿀게요. 그리고 if 블록을 끌어와 클릭 한 번이 참일 때 라는 동작 조건을 만들고 매스 블록을 그 아래 종속시킵니다. 스코어라고 이름 붙인 넘버를 클릭, 스코어 더하기 5를 입력합니다. 이 코딩이 한 번 누를 때마다 5점씩 더해지는 코딩이에요. 그럼 10점짜리도 만들어 볼까요? 앞의 코딩을 왼쪽 클릭을 하면 코딩을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한 코딩의 if 조건을 더블 클릭으로 바꿔주고 아래 매스를 스코어 더하기 10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 스코어를 보여줄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겠죠? 디스플레이 모듈을 if문과 동일하게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드로잉에서 variable을 클릭해주세요. variable은 넘버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자, 모디 스코어 보드 완성입니다. 넘버와 매스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니 여러분도 모디 스튜디오로 창의적인 코딩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럭스로보의 수잔이었습니다.